보통 어른들이 얘기하잖아요. 비 오는 날엔 생선을 먹는 거 아니다. 무섭죠. 걸리면 두세 명 중에 한 명은 사망에 이른다는 것인데 조심해야 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여름철에 회를 조심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입질의 추억입니다. 생선회에 관한 속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비 오는 날 생선회를 먹으면 안 된다. 또는 여름철에 생선회를 먹으면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있죠. 80년대 이전에는 양식 산업이 활발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자연산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여름에 한 차례 태풍이 불면은 며칠 동안 출항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수조에 며칠 동안 묵은 자연산이 있기 마련이고 이게 이제 신선하지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먹는 횟감의 대부분이 양식인데다가 그때와 다르게 운송수단이 발달했고요. 뭐 반나절이면은 바로 회가 배달되는 시대니까. 그리고 냉장시설도 많이 발달했고 무엇보다도 횟감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전처리 기술도 많이 발달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 회를 먹고 식중독에 걸리거나 하는 일이 물론 지금도 있지만 현저하게 줄긴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뭐 운송수단, 냉장시설 이런 논점 말고도 여름에 회를 먹으면 안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곧 장마철인데요. 과연 비 오는 날에 생선회를 먹으면 안 되는지 오늘 이 논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름 또는 장마철에 생선회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 바로 기생충에 대한 위험 때문이었죠. 대표적으로 고래충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먹는 횟감의 90% 이상이 양식입니다. 이 양식 활어는 고래충 생활사와는 무관한 사료로 먹고 자라니까 고래충에 나올 확률이 거의 없죠. 문제는 자연산인데 이 자연산의 이 내장에는 고래충이 대부분 있긴 합니다만은 보통 싱싱한 활어를 손질하잖아요. 이 손질 과정에서 내장과 함께 제거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가 기생충을 먹을 일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기생충학으로 권위가 있는 단국대 서민 교수도 우리가 고래충을 산채로 먹을 확률은 1만 분의 1에 가깝다고 합니다. 저 역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고날 확률보다도 낮다고 했죠. 이게 괜한 말이 아닌 게 지금 이 무더운 여름철 전국적으로 이 생선회를 섭취하는 인구를 따지면 하루에 최소 만 명은 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중에 회를 먹고 고래충에 감염되는 사람이 한 명이 나올까 말까입니다. 정상적으로 위생관념을 지켜서 처리된 횟감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먹고 기생충에 감염될 확률은 극히 낮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연산을 드실 때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낚시를 하시는 분들 잡아다가 방치해 놓고 집에 가서 회 떠드실 때 가끔 고래충에 감염되기도 하고 또 고래충에 감염됐다는 소식을 대부분 추려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대부분 여름철 관광지 이 횡락객이 몰리는 관광지 횟집이나 수산시장 좌판 일부 위생관념이 실종된 그런 사각지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게 어쩌면 나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조심해야겠죠. 자,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보통 어른들이 얘기하잖아요. 비 오는 날엔 생선을 먹는 거 아니다. 비 오는 날에 생선회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사실은 이 습도 때문이라고 해요. 습도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지금 이제 고온다습한 해양성 기후를 보이기 때문에 더더욱 습도가 올라가고 불쾌지수도 높아질 텐데요. 이 습도가 올라가는 날에는 세균의 증식이 빠르다고 합니다. 사실일까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생선회학으로 유명한 부경대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은 조금 의외인 것이 습도에 따라서 세균의 증식은 거의 미미했습니다. 습도가 낮든 습도가 높든 세균의 증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데 비해서 중요한 것은 시간에 따라서 세균이 급격하게 번식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회를 뜨고 실온에 2시간 이상 방치된 회의 경우는 세균의 증식이 월등히 높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신선하지 않은 생선회를 드시게 된다면 탈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횟집에서 회를 먹을 때 2시간 이상 방치된 회, 2시간도 아니죠. 30분 이상 방치된 회를 먹을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세 번째, 장마철뿐만 아니라 여름에 회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비브리오 폐혈증입니다. 치사량이 무려 50%가 넘어가요. 무섭죠? 걸리면 두세 명 중에 한 명은 사망에 이른다는 것인데, 이 비브리오 폐혈증은 비브리오 불니피쿠스 균에 의해서 발병이 되고, 또 장염 비브리오는 별도로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이죠. 이러한 박테리아가 여름철에 왕성하게 번식하기 때문에 회로 먹어서 안 된다. 팩트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장마철에 폭우가 많이 쏟아지잖아요. 비가 많이 내리면 바닷물의 염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폭우가 그렇게 막 쏟아지면 강,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요 삼각주 있잖아요. 이 부근은 실제로 염분 농도가 많이 떨어져요. 하지만 이 드넓을 대양에 있는 이 바닷물 염도를 떨어뜨릴 수는 없겠죠. 근데 어쨌든 염도가 떨어지면 균의 번식이 활발해지고, 특히 저층에 있던 박테리아가 표층으로 올라옴으로 인해서 물고기들을 감염시킨다. 그리고 그 감염된 물고기를 우리가 입으로 먹기 때문에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린다. 뭐 이런 얘긴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나 염분 농도가 낮아져서 저층에 있는 물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바람에 의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여름에는 남서풍 계열이 많이 불잖아요. 이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다 보면은 표층에 있는 바닷물을 밀어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층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와서 바닷물의 순화가 돼요. 이렇게 순화가 되면은 정화작용을 일으킵니다. 이 비브리오 관련 균들은 여름철 해수온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15도 이상일 때 번식을 시작하다가 20도가 넘어가면은 급격하게 불어납니다. 물고기의 아가미, 지느러미, 그리고 비늘에 붙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먹는 회, 그 근육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얘도 기본적으로 생체 방어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얘 자체 면역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물고기 비늘이나 내장을 생으로 먹을 일은 없잖아요. 대부분 이제 위생적으로 처리된 그런 회를 먹기 때문에 비브리오 균을 우리가 먹을 일은 흔치 않고, 설령 비위생적으로 처리된 회 같은 경우는 이 비늘에 붙어있는 비브리오 균이 칼이나 도마를 통해서 살로 옮겨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면역력이 정상인 성인 남녀들은, 특히 어린애들도 마찬가지고 이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면역 기능이 있으니까요. 네, 조심해야 될 분들이 있어요. 이 비브리오 균들은 고위험군, 다시 말해서 간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고위험군이나 고령자들은 여름철에 회를 조심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위험할 수 있거든요. 또 그런 분들이 몸에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해수욕을 하는 것도 이 비브리오 균에 노출될 수가 있어요. 상처를 통해서도 감염되기 때문에 해수욕도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이 비브리오 균들은요, 이 민물, 담수죠, 여기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수돗물에 이게 회를 빤다고 하잖아요. 사실 보기도 안 좋고 회 맛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름에 어쩔 수 없어요. 소독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괜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비브리오 폐혈증뿐만 아니라 장염 비브리오가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여름철에 회를 먹고 걸리는 식중독 증세를 일으키는데, 이것과 함께 A형 간염이 있죠. 이 두 가지도 사실은 비위생적으로 처리된 회를 먹었을 때라야 걸리는 건데, 여기에 우리의 면역 기능이 약화됐을 때, 다시 말해서 그날 컨디션이 좋지 못하다 그러면 여름철에 회는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요인 말고도 비 오는 날에 회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비가 많이 오는 날 제가 길 가다가 횟집을 보면요, 평소보다 확실히 손님이 적긴 적더라고요. 아마 어르신들이 말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회를 삼가하거나 아니면은 관능적으로,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죠. 회 맛이 좀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고온 다습하단 말이죠. 비가 많이 오는 날 왜 그 흙내 있잖아요. 땅에서 올라오는 아스팔트나 흙내가 평소보다 조금 더 도드라지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그 저기압 때 기압의 문제로 공기 밀도의 변화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냄새에 우리 후각이 좀 예민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위생 관념에 소홀히 하는 그런 식당들, 조금 오래된 식당들 보면요. 어딘지 모르게 쾌쾌한 냄새, 곰팡이 냄새, 그리고 무슨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묵은 냄새가 좀 나기도 하고 주방에서 비린내가 이렇게 스멀스멀 피어오르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이 습도가 높은 날에는 우리의 식욕을 떨어뜨릴 수 있고 실제로도 관능적으로 이회 맛을 떨어뜨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위생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이긴 한데 쨍한 날에 회를 먹는 것이 조금 더 맛있긴 합니다. 그런 점은 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여름철 특히 비 오는 날에 회를 먹으면 안 되는 그 중요 이유로 생각하는 게 위생과 관련된 거잖아요. 식중독에 걸린다거나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릴 그런 염려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경계하자는 것인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은 이게 전부 이제 도마에서 일어나는 그런 위생적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그 생선 자체가 그런 균들에 감염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위생이 깨끗한, 위생이 검증된, 그리고 입소문 난 그런 횟집과 일식집을 찾으라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철에도 안전하고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